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위키트리의 손기영 선임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을 모시고 그 멘붕 심리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술이 문제예요. 이게 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술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연말이다 연초다 해서 잦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드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다양한 사연이 올라왔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첫 번째 사연은 이제 술 마시고 어느 사장님인데 직원이 자기를 힘들게 한 사연이고요. 두 번째는 친구가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는 자리에 갔는데 그 여자분이죠? 여자분의 친구가 그 결혼할 어쨌든 자기 친구랑 결혼할 남자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네. 일이네요. 마지막 사연은 평범한 사연입니다. 조금만 마셔야지 하는데 매일 술을 마시게 되는 분의 얘기입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네, 들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읽고 세 번째를 갖다 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직원들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30명쯤 되는데요. 1년에 그만두는 직원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두더라도 가족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본인의 신변 문제 때문이지 저희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사로 옮긴다든지 회사의 대우에 불만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절대적 기준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보다 나은 대우를 해주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회식에서 직원 한 명이 자신의 월급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다들 기분 좋게 한해 고생한 거 있는 자리니까 그런 얘기는 좀 있어서 좀 시간 지나서 1년 됐을 때 근로계약을 다시 할때 우리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어요. 자신보다 두세 달 먼저 입사한 직원이 하는 일도 없이 자기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서 그 직원만큼은 최소한도 받아야 되겠다고 모두 다 있는데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다른 직원이 말려도 소용이 없더군요. 다른 직원이 말리니까 갑자기 말리는 직원들을 보면서 너희들 전부 나 왕따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월급도 적게 받고 왕따도 받고 너무너무 힘들다면서 다큰 어른이 징징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고자 하자 매번 사장님은 나중에 하면서 미루는데 자기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면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계속 직원들이 말리자 사장 앞이라고 너희들 다 그렇게 아부하냐면서 말리는 직원과 몸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먼저 가겠다고 하고 나왔답니다. 사실 술주정한 직원이야말로 처음 회사를 갖다 열고 얼마 안 있다가부터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일도 너무 못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그 직원 때문에 피곤해해요. 일도 못하면서 항상 자기가 맞다고 우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막년회가 엉망이 되었답니다. 이제부터는 직원들하고 술을 절대로 안 마실 거예요. 그 직장 회식을 하다 보면 이게 술을 좀 많이 먹다 보면 이렇게 가끔 주정을 부리거나 주사가 있는 구성원들도 좀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자격지심이 있는 건가요? 뭐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로 이렇게 술로 먹으면서 푸시는 분들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요 사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직원이 평소에 술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소에는 술 마셨을 때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아무 술 마시고 일이 없었고, 요번에 그랬다. 그러면은 아마 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절박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살다가 보면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매달 200만 원이다 하게 되면은 제가 아무 돈쓸 일이 없을 땐 200만 원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갑자기 뭐 차도 고장나고 뭐 가족들도 아프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월급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몰리다가 보면은 남보다 적게 받는 것 같고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전부 다 돼서 일단은 요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좀뭐 본인하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주위에 묻든지 사장님이 잘 이렇게 한번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다급한 사정이 있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이제 원장이니까 사장의 입장이지만
사실 제가 만나는 사장이나 원장님들 중에 네. 난 너무 우리 직원을 갖다 착취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어떠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기자님은? 저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장은, 네. 모든 오너는 자기가 직원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약간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을 듯한데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진짜 본인이 네. 잘해주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예. 어쩌면은 이 직원 다른 직원들이 사장님 앞에서 말린다 그랬지만 예. 이렇게 보니까요 막 적극적으로 안 말린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네. 다른 직원들이 또 한번 우리 사장 한번 당해봐라 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사장님이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이 아니더라도 직원의 불만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어떤 신호가 아닌가 예. 바라보는 점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분이 절박한 심정 때문에 네. 상황에서 좀 억한 심정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분이 평소 이렇게 그 요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렇게 그동안 쌓아뒀던 불만이나 네. 좋지 않은 감정을 이렇게 술로 푸는 경우가 잦았다면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건 다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장님은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시고 예. 그냥 직원분이 한번 그랬나 보다 하고요. 네. 그리고 이 경영학에서는 되게 이렇게 상급자와 하급자가 네. 개인적인 일을 만날 때 상급자한테 권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은 갑자기 누가 뭐 얘기할 거 있어요. 네. 하게 됐을 때 회사 일인지 개인 일인지 한 다음에 예. 업무와 관계된 일이 아니면은 일단은 갑자기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만나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니까 서로 예. 감정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관계된 일이라 개인적인 일이다 그러면은 일단 약속을 잡고 만나자고 하는 게 양쪽 다한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갑자기 그 일을 뭐 개인적인 일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처우 때문에 얘기하는 분은 다급하니까 갑자기 얘기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갑자기 얘기하게 되면은 그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진 사람은 당황하게 되거든요. 예. 인간은 당황하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미리 언제 시간이 나는지 서로 약속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특히 상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대처해야 됩니다. 월급을 올려달라, 네. 처우를 해달라 그런 거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 너무 바쁘고 그런 날 그거를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로 좋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되어 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타이밍에 네. 어느 내용인지를 갖다 서로 간단히 알고 나서 네. 만나는 게 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술자리에선 그렇게 될 리가 없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사장님이 술을 전혀 안 마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어느 정도 시간까지만 있다가 뭐 먼저 직원들도 보니까요. 제가 없어야도 잘 놀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여자분의 사연이에요. 얼마 전 친구가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만났어요. 항상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가 4명 있거든요.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들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저녁도 같이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입니다. 제가 평소에 술을 못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NG가 난 남자들도 저만큼 마시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항상 어디든지 술자리에 가면 제가 술은 제일 잘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분위기를 이끌면서 살았답니다. 주당이시군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넷이 먼저 앉아있고 전작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왔어요. 생각보다 잘생긴 훈남이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보다 못생겼는데 왜 저런 잘생긴 남자랑 있는 거지? 샘도 나고 부럽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술을 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나머지 친구들도 술을 좀 마시긴 했지만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 잔이 비니까 남자가 자꾸 따라줬고 그때보다 짠하고 건배를 했습니다. 어느새 서로 잔을 주거니 받거니 마시게 되었답니다. 친구가
남친을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어느새 저와 그 남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전 그때 술에 취해서 이상하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필름이 끊겼어요. 네. 다음날 집에 들어오니까 영 기분이 이상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어땠는지 그 남자의 여자친구인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대뜸하는 말이 저한테 너 어제 너무 심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취해서 제가 그 남자한테 러브샷을 하자고 하고 한마디로 들이대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나중에 겨우 술을 갖다 안 마신다고 하자 제가 왜 안 마시냐부터 시비를 걸고 친구와 남친이 자리 뜨는데 제가 못 가게 붙잡아서 저 친구들이 떨어뜨려 놨다는군요. 그 다음에도 다들 집에 가려는데 제가 안 가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한 얘기 또 하고 그랬답니다. 참 사과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어쩌면 좋죠. 이거가 참 민망하고 네. 참 이분의 입장에서 하기로 참 난처할 만한 상황일 네. 것 같은데요.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길래 필름까지 끊기시고 그 이전에 하셨던 일도 기억이 안 나시는지 또 자리가 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또 결혼한 남자 친구를 이제 친구분이 네. 소개를 그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게 좀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참 수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그 술을 나중에 뭐 그 알코올 중독 드시는 분들도 보다가 보면은요 네. 다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필름도 끊기지 않은 20대를 보내다가 네. 이게 술이 마실 때마다 결국은 술이 마시면서 이제 뇌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냥 뇌에서 통과해서 지나치는 게 아니고요. 네. 뇌에 결국은 전체 그 뇌세포의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뇌세포는 이렇게 뇌세포끼리 있으면 수상도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시냅스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강화가 되는 시냅스는 점점 강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빨리 취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 필름이 끊겼다 그러지만 또 끊기고. 제발 그 필름이 끊길 가능성 이후에 또 가능성이 있다. 네, 시작인 거죠. 네, 아, 점점. 네. 그리고 또 이걸 보다가 보니까 과연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본인도 처음에 보자 딱 봤을 때 아우 왜 나보다 별로 잘난 게 없는 것 같은 친구가 네. 어디서 저나 훈남을 데리고 왔지 않아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듯이요. 예. 저부터 그 마음도 중요한데 기자님은 그 술 취했을 때 얘기가 본심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술 안 취했을 때 얘기가 본심인 것 같으세요? 사람들 만났을 근데 때? 근데 사회적인 관계를 또 하다 보면 네. 그 제 본심을 이렇게 100%에다 드러내기가 좀 어려울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좀 술을 먹다 보면 그런 좀 꺼리낌이나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지는 듯 한데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술을 할 때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좀 증폭이 되고 좀 과장되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냐 이런 생각도 한편에도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마셔서 취했을 때 본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네. 술을 마셨을 때의 본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반대로 술을 안 마셨을 때 내가 마음을 드러내고 내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술을 안 마셨을 때의 본심입니다. 그렇군요. 네, 본심에 두 개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잘해줘요. 네. 나이스하게 돼있어 이 사람을 갖다. 네.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난 때때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면 예. 본심이 드러났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싫었던 거는 난 네가 진짜 싫어하는 이 순간 한 번이었고 네. 나머지 99번은 좋았거든요. 네. 그럼 99번이 본심이었냐 한 번이 본심이었냐는 거죠. 99번이 본심이었을 거거든요. 네. 또 본심이라고 할 때 또 잘못 쓰이는 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상사 중에 네. 맨날 야단쳐요. 예. 너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밖에 못해? 하고 나중에 꼭 얘기해요. 내 본심은 너 잘 되라고 해주는 얘기야. 저도 예전에 신입 기자 시절에 저도 네.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 그 사람의 본심이 나 잘 되라고 그랬었을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본심은 네. 나를 일 못한다고 야단쳤던 99번이 본심이었고 네. 나한테 잘 되라고 한 건 한 번의 본심이었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분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궁금해하는 분한테 얘기해 줍니다. 상대방의 네. 본심은 중요하지 않다. 아, 예, 예.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네. 당신의 마, 당신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지가 본심이다. 평소한 행동 자체를 더 주목해라. 네네, 그게 본심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네. 이분의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좀 처음 필름이 끊긴 적도 있었지만 예. 이날 필름이 끊기게 된 경우에는 평소가 본심이긴 하지만 술을 취했을 때의 본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평소의 본심과 다른 아. 제 친구에 대한 경쟁심 아, 네네. 또 이 그 저 남자에 대한 욕망 아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욕망이라고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네요. 네. 네, 여성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성에 대한 욕망. 알겠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예. 복합이 돼서 예. 이랬던 거 같고요. 근데 참 이게 수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기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참 난처해가지고 참 어떻게 어디부터 좀 이게 수습을 해야 될지 참 감이 잘 안 잡힐 듯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네, 일단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이게 기억이 안 나요가 그 실제로 기억이 안 나든 나든지 간에 기억이 진짜 안 나. 그런데 내가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내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 네. 라고 하는 게 나 저는 이제 보통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여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진짜 미안해.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상대방은 오히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안 난다고 하고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내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과를 안 받아들여지더라면 네. 시간을 좀 두고 네. 그런데 좀 걱정이 있어요. 혹시 이분이 아름답고 술도 잘 드시고 그러면 네. 이 남자가 만나자고 전화를 하면 어떡하지요? 이거 좀 복잡해진 상황이. 아, 그런 상황을 위해서 옐로우 카드가 있으십니다. 예, 한번 제가 끊어드릴까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남자친구 예, 예. 소개해줬는데 네. 그 남자랑 나머지 여자 중에 제일 이쁜 여자랑 양다리 걸치면서 바람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아이고. 그런 경우도 많군요. 생각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사연은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연은 아니고요. 저 사연과 비슷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오늘은 조금 마셔야지 하는데 막상 술자리에 가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직업이 사회생활을 해야만 하는 직업이어서 술자리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힘들어서 눈치껏 마셔야지 하는데 막상 술자리에 가서는 많이 마시게 돼요. 그래도 그때는 접대도 하고 정보도 얻어야만 한다고 해서 합리화하곤 했는데요. 이게 억지로는 마실 필요가 없는 친구들 모임에 가면 더 마시게 돼요. 직장인들이 친구들과 술 마실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술 마신 적 오랜만이다 라는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니 아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술자리가 없는 날이면 술을 안 마셔야 하는데 그때도 맥주를 사서 마시게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한 캔만 마셔야지 했다가 캔 하나 캔 하나 더 마시다 보면 여섯 캔을 들이팩을 다 마셔요. 감기가 나서 몸살이 나거나 아니면 밤샘 작업을 하느냐고 일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마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아내가 당신이 알코올 중독자 아니냐고 하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서 벌컥 화를 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오늘부터 얼마나 끊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밖에서 사회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는 안 마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까 저도 직장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 심심하기도 해서 맥주캔 한 캔만 마시자고 했는데 그것이 여섯 캔짜리 하나를 다 마시고 선물 받은 와인까지 마시게 된 거예요. 처하고 다시 싸우게 되었답니다. 왜 저는 술을 항상 생각한 것보다 더 마시게 되는 걸까요? 이런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거 저도 좀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뭐 하루 술자리가 있어서 아 저 과음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한 뭐 소주 다섯 잔만 먹겠다. 네. 이렇게 마음속에 굳게 생각을 하고 갔나 있었지만 또 가다 보면 또 사람이 좋고 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이 분위기를 타다 보면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또 술을 마시는 네.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잦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런 거를 좀 아내가 많이 지적을 하는데 네. 근데 저도 생각만큼 쉽게 고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분위기가 항상 좋은데 제가 또 그 직장 상사나 네. 주변 동료들 권하는 술을 제 주량이 넘었다고 또 안 받는 것도 좀 인지상정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제가 괜히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요. 또 마시다 보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굉장히 또 고민이 많습니다. 네. 또 이럴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1930년대 그때는 네. 이제 알코올 의존증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네. 갖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이 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 부모는 이렇고 뭐 아버지는 이렇고 어머니는 이렇고 뭐 형제는 이렇고 해갖고 네. 뭐 알코올 중독자는 이제 프로이드가 뭐 인생의 처음 시기는 그 구순기라 그래서 네. 오랄 피리어드가 있거든요. 네. 오랄 피리어드에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은 저희 나라는 다들 입양이 많잖아요. 옛날부터. 네. 그런데 입양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의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쪽은 술 마시는 집에 입양 가고 네. 한쪽은 술 안 마시는 집에 입양 간 경우를 다 조사해 봤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의지의 문제이고 그 네. 뭐 가정 환경의 문제면요. 네.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 중에 술 마시는 집에 가서 입양 양부모인 집에 술 마시는 양부모한테 자란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돼야 되고 네. 술 안 마시는 양부모한테 가면은 알코올 중독이 안 돼야 되잖아요. 네. 똑같더랍니다. 아. 그리고 일반인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네. 쌍둥이인 경우,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 여기 가서 자라나 저기 가서 자라나 술꾼이에게는 네. 마찬가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시게 되나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 적게 마시냐 네. 그런 다음에 술을 얼마나 그 즐겨하고 누군 알코올 중독이 되고 안 되냐의 네. 차이는 결국 어느 정도 타고 태어나는 뇌에 있다고 이제 생각, 뇌와 몸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부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단 거를 갖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초콜릿을. 네. 또 누구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렇고 인간은 괴로움이 있을 때 푸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풀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뇌에 술이 들어왔을 때 주는 기쁨의 강도가 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술이 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종의 쾌락중추란 데를 작용하게 되는데요. 예. 쾌락중추에 작용을 하면은 술이 빠지게 되면은 그 쾌락중추에서는 더 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더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 그러면서 아까 뇌의 시냅스 얘기를 했지만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그 술자리에서 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술을 갖다 멈출 수 있냐는 또 그 몸에 간에서 네. 얼마나 빨리 술을 갖다 분해해서 없애냐가 또 관계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백인이나 흑인 같은 경우에는 술 분해 효소가 아주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타이 사람들이 굉장히 술 분해 효소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사람들은 타이 사람보다 못하지만 뭐 그저 그런 뭐 정도입니다. 네. 그냥 얼핏 정확한 통계는 기억 안 나지만 아마 70% 내외든가 그렇습니다. 네. 활성도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뇌에서 술도 많이 원해 뇌에선 술을 굉장히 좋아하더라도요. 네. 술분해 효소가 별로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상 못 마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이지요. 제가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술분해 효소가 제가 많으면 엄청나게 많이 마셨을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서 네. 그 자리에서 마시는 게 괜찮은데요. 네.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매일 마시는 거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매일 마시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술을 안 마시지 못하게 돼서요. 이제 저희가 술꾼들 중에 해장술 드시는 분 있잖아요. 아, 아침에 새벽을 새고 이제 아침에 또.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술기운이 네. 술기운이 그날 아침에 농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네. 그때 채워넣는 겁니다. 무섭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술기운이 떨어지게 되니까 점심 먹을 때 반주로 술을 마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녁 먹을 때 반주로 술을 마십니다. 네. 밤에는 자려고 술을 마십니다. 네. 그렇게 돼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하루 종일 술을 마시다가 보니까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네. 직장을 못 다니니까 계속 술을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진짜 술을 갖다 몸 안에 휴일해야 됩니다. 네. 주유하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술 마시는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다고 술을 하루에 소주를 서너 병 마신다 그래도 다 알코올 중독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하루에 매일 세 병씩 마시더라도 내일은 일이 있으니까 안 마신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유전자에도 타고 태어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이분의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매일 술을 마시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네. 또 혼자 마신다고 하는 건 또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이분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안 마시면 아마 잠도 못 자고 잠도 좀 안 올 거고요. 네. 아마 저기 1, 2주 정도는 그러니까 손 떠는 건 아니더라도 이유 없이 몸이 으실으실 아프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몸살 날 때 술을 갖다 감기가 나서 몸살이 난 게 아니고요. 이게 네. 아마 술독에 빠져서 술독으로 몸살이 난 걸 겁니다. 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요 사연인 분한테는 네. 부인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네. 밖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술 안 마시는 날이 꼭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본인의 의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금단증세를 조절하는 약이랑 네. 항갈망제라 그래가지고요. 약을 드셔야 되고요. 네, 술 마시면은 약 먹으면은 술 생각이 조금 덜 나고요. 네. 술을 마셔도 좋아하는 정도가 약간 덜한 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알코올 혐오제라 그래가지고요. 그 약 먹고 술 마시면 막 토하게 하는 약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시판이 안 됩니다. 네. 그 약 먹고 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요. 아, 그렇군요. 항갈망제는 네. 약 먹고 술 먹어도 토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약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10명 중에 10명한테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네. 10명 중에 3명한테만 듣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군요. 아, 대신 10명 중에 3명한테 100%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요. 네, 확률의 문제군요.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그 약이 잘 맞는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지 않은 네. 10명 중에 7명은 맞지 않는데 10명 중에 3명은 항갈망제를 매일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술을 얘기가 나서 제가 궁금한 게 술을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조금 전에 반주로 네. 드시고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술을 한번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번 뭐 2주에 한번 먹을 때 좀 그동안 못 먹었던 술을 막상 몰아서 이렇게 좀 가음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증상이 있는 건가요? 본인이 좀 주량을 넘어서 굉장히 또 한 번에 드실 때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 저도 주변에서 봤는데요. 아, 근데 뭐 그게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이다 그러면은 네. 그분은 뭐 증상이라기보다는 네. 술이 올라가게 되면 계속 쾌감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는 간도 대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고 아, 그렇군요. 만약에 안 먹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네. 일주일에 한번 그냥 폭주하는 정도다 그러면은 네. 주사가 심해서 누구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큰 문제는 아니군요. 네. 그냥 건강을 생각하셔서 네. 드실 때 뭐 많이 드시더라도 그 좀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겠다. 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중성지방이 높으면 심장병에 잘 걸리는데요. 그렇죠. 남자는 네. 술 많이 마시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아, 중성지방이 올라가군요. 네, 중성지방이 높은 분은 술을 끊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아, 그런 또 건강적인 또 문제도 있었군요. 네. 오늘 또 세 가지 사연을 나눠봤는데요. 그 선생님 오늘 혹시 또 말씀하시다가 좀 아직 좀 설명을 좀 더 하시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또 술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술 어쩌다 한번 많이 드셔도 됩니다. 누구를 때리거나 잘못 뭐 주사가 심하지만 않으면. 그러나 매일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